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남알버스 2박 3일 코스의 마지막 3일차입니다. 첫 번째 가지운문, 두 번째 이제 간신령을 뛰고, 오늘 원래 천재고를 뛰는 날인데요. 아침에 오늘 풍속이 좀 세가지고 오늘 막 7m/s, 8m/s까지 이거 예보하는 데마다 좀 다르긴 한데, 풍속 때문에 혹시 안 하지 않을까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청천 병력 같은 소리를 봤습니다. 여기 배내 고개가 좌측으로는 간널선을 갈 수 있고 우측으로는 천왕 제약을 갈 수 있대요. 케이블카를 타고 갈 수 있거든요, 천왕 제약이. 그래서 걸어서 올라가지 말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려고.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화수 목금 4일 동안 휴업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 천재고를 가려고 한 이유는 그나마 좀 케이블카 버프로 이제 천재를 타보자 해서 그렇게 잡은 거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이제 천재가 3시간 20분 컷이었고, 휴식시간 포함, 그리고 고원산이 2시간 18분 컷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틀 연속으로 8시간 강행군을 지금 뛰었기 때문에 오늘은 토탈 한 6시간 선에서 끝내고 집에 가자라는 계획대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왕 제약을 케이블카 타지 않고 가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제일 많이 가는 방법은 아무래도 그 배내곡에서 능동산 거쳐가지고 천왕 제약으로 가는 걸 제일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차를 수거를 하려고 보니 제약산에서 표충산을 죽전마을로 내려왔을 때, 표충산은 배내곡에까지 가는 게 40분이나 걸리는 거예요. 택시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영화 종주 뛰시는 분들이 가는 코스인 죽전마을 하산 코스가 있어요, 제약산에서. 그래서 그쪽으로 내려오면은 갔다 오신 분 거 보니까 한 만 원이면은 택시비로 원점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배내곡에서 천왕산 제약산 거쳐가지고 이제 죽전마을로 내려오는 코스로 해서 천재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 배내곡에 10시고요. 여기 현 위치에서 능동산 지나가지고 천왕 제약 찍고. 오늘 풍속이 장난 아니라서 이번에 준비를 하고 가볼게요. 여기 초반에는 이렇게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오늘 17도까지 올라간대요, 기온이.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막 너무 춥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데크 좀 잘 해놨어요. 그 고무판도 다 해놨고. 나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는 걸까? 이거 누가 알아준다고. 아니야, 내 만족이지. 도전하는 나와 성취하는 나야를 내가 사랑한다.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지금. 얼른 가보겠습니다. 다행이다. 오늘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 날인지가 느껴지는 빠른 구름의 이동입니다. 이제 28분 왔고, 배내곡에서 1.1km 왔고, 여기 능동산 정상까지는 500m 남았다고 하고요. 이제 뷰가 트이네. 그래도 나무로 다 해놨네. 43분 걸려서 능동산 정상 도착했습니다. 여기 등산로가 이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길 같지 않아서 이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지도상 만나는 것 같아요. 지금 2시간 7분 걸려가지고 그 갈림길에 왔고요. 천왕제는 직진 2km, 케이블카 쪽은 850m인데요. 지금 천왕제로 가버리면 그 천왕산이랑 제약산의 중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천왕산 올라갔다가 또 다시 천왕제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어차피 오늘 케이블카 못하니까 그냥 천왕산부터 가가지고 천왕제 내려가서 제약산 가도록 하겠습니다. 샘물상해 쪽에 왔는데 이제 샘물상에는 하질 않아가지고 없어요. 이제 능동산에서 4.05km 왔고 천왕산까지는 2km 남았습니다. 원래 케이블카를 타고 왔다면
남쪽에서 와가지고 이제 천왕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오늘은 능동산으로 왔어요. 천왕산까지 1.8km고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천왕산 가는 길은 이렇게 길이 좋은 편입니다. 방금 전에 정상은 진짜 바람이 심하게 불었는데 그 계단만 딱 내려오니까 바람 없어요. 아 진짜 뻥 뚫린 데는 진짜 바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천왕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또 제약산으로 올라가 볼게요. 저는 이 천왕산에서 27분 내려와서 여기 천왕지 도착했습니다. 현재 위치 천왕지. 아 이제 제약산 지나가지고 춘천폭포를 지나서 가도 되고 안 지나서 가도 되나 봐요. 보충사로 표충사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죽전마을은 내려가는 곳이 그게 없네. 지금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쉼터 같은 정상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날씨 좋으면 부산도 보이네요. 마린시티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제약산 도착했습니다. 정상석 사진 찍고 좀 휴식 취하고 표충사 방향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엄청난 급경사 계단을 내려왔더니 지금 900m 하산했다고 돼 있고 표충사까지는 4.3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표충사까지 3.9km 남았습니다. 표충사 2.9km. 지금 제약산에서 쭉 이렇게 정상부터 내리막길 쭉 내려왔고요. 여기 갈림길에 왔는데요. 층층폭포로 갈래 아니면 표충사 대밭 뒷길로 갈래인데 지금 저희는 고온산도 가야 되기 때문에 층층폭포가 예쁘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표충사 대밭 뒷길 3.2km로 하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은 좋아요. 여태까지 내려오는 길도 좋았고 그 미량? 경남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지점 번호로는 라다시 3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충사까지 1km 남았다고 해요. 얼른 가보겠습니다. 우와 너무 예쁘게 나온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죄송해서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니 표충사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 내비 찍어보니까 40분 거린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택시도 불러도 안 오겠다 어떻게 돌아오지 했는데 그 표충사 절에 놀러 오셨던 산을 사랑하시는 선생님께서 뭐 여기까지 왔다고 울산까지 여기 베네고개까지 태워다 주셨어요. 대박 감사합니다. 안도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네고개에서 능동산, 천왕산, 제약산, 표충사로 해서 영알 3일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미 5시가 돼가지고 아 고온산은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고온산은 따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초반에 능동산 올라가는 그 계단길 있었고 그 계단길 지나가지고 쭉 계속 임도길 계속 원만하게 천왕산 갔어요. 천왕산부터 제약산도 길이 좋아요. 잘 돼 있고 뭐 좀 천왕제까지 내리막이고 천왕제에서 제약산 오르막인 거 제약산에서 하산 처음에 이제 표충사 5km라고 돼 있는 대로 내려왔어요. 엄청 잘 돼 있는 계단이 계속 내리막 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쭉 내려왔는데 이제 내려오고 나서 갈림길 같은 게 있었어요. 충층폭포로 갈 건지 아니면 그 뭐 표충사 뒷바길 뭐 거기로 갈 건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고원산 갈 생각에 층층폭포 안 들리고 그 조금 짧은 데로 왔거든요. 근데 길은 그냥 일반 산길인데 좀 길었어요. 2시간 한 10분 15분 정도 하산해가지고 표충사로 갔고 근데 표충사가 진짜 아름다웠어요. 저희가 좀 급해가지고 담지는 못했는데 표충사 절 진짜 아름답고 그 마지막에 표충사 직전에는 대나무숲 같은 게 쫙 이어져가지고 거기도 진짜 멋있었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영알 2박 3일의 마지막 날 3일차 아 능동산 천왕제약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원산은 또 따로 가지고 올게요. 안녕. 이제 집에 가야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알 2박 3일 코스에 세 번째 중에서도 마지막 코스 고원산에 가려고 왕제에 왔습니다. 지금 들머리 왕제에 와가지고 주차하고 근데 여기 주차장이 되게 좁아요. 근데 작년에는 이것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밑에 내려가면 조금 넓은 주차장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오시는 분들은 거기 대시고 일출 같은 걸로 오시면 여기 들머리 건너편에 대시면 되는데 단이 있어서 세단 같은 차는 아예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현이치 왕제에서 고원산 최단으로 갔다가 다시 원점 얘기하겠습니다. 고원산은 흙으로 된 육산으로 언덕이랑 그 다음에 계단 데크 이렇게 돼 있어서 길도 쉽고 거리도 짧아가지고 그 천왕제약 고원 이렇게 세 개 탈 때 같이 타기 좋고 그 케이블카가 이제 8시 반인가? 9시인가? 오픈하니까 아침에 미리 후딱 여기 들렸다가 아침 먹고 케이블카 타면은 그날 하루는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언덕이 어마무시합니다. 이제 7분 정도 올라오니까 이렇게 나무 계단이 나왔습니다. 아, 계단 올라오면 이렇게 쭉 흙길로 평지로 올라갑니다. 아 힘들어. 또 평지 능선 오니까 바람이 많이 붑니다. 1시간 좀 안 걸려서 해발 천고지 찍는다는 게 역시 깔딱이 장난 아니에요. 이걸 내가 어떻게 또 잊고 원래 또 왔지. 46분째인데 이제 뷰가 최악 너무 예뻐요. 산그림에 오늘 날씨 최고다. 내려와서 여유가 있어서 이제 딱 뷰를 보고 있는데 여기 뷰가 너무 예쁜 거예요. 와, 오늘 하늘까지 예쁘다. 하늘도 왜 이렇게 예뻐? 이제 2시간 38분 걸려서 다시 왕제 들머리로 원점 얘기했습니다.
이제 영알 팔봉의 마지막 산 고온산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팔봉 완등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 산을 완등한 후에 메인 화면에서 인증서 신청하기를 눌러주셔야 온라인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공지사항에서는 두세 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한 두 시간 정도 소요됐어요. 흙이 이렇게 녹는 기간이어서 진흙이 엄청 많고요. 밑에는 진흙, 위에는 빙판이에요. 그래서 아이젠 꼭 들고 와야 되고 너무너무 언덕이 심해가지고 스틱 처음부터 쓰면 좋을 것 같고 한 3월까지는 정상 부근은 빙판일 수 있으니까 아이젠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상은 뻥뷰라서 너무너무 예쁘고 오늘도 안전하산 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웃음) 이런 뷰를 보면서 먹을 수 있어요. 짱이죠? 우와. 이거 도터리무, 이거는 해물파전. 얼음골 케이블카를 바라보면서 영알 팔봉 완등 기념 특식 그 밀양 부산집에서 먹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알 팔봉 시리즈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First car with the brakes off, we don't need to see that far. Yeah, I see you're a hot thing. I know I'm an option. It ain't gonna be.